종교 미신에 빠지면 반역의 길을 걷는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된 오늘날에 와서도 세계의 많은 나라 사람들은 종교와 미신이 호황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종교 미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고 의지할 정신적 기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혁명과 건설을 초동하는 힘도 있는 대중에게 있다는 위대한 주체 사상의 기침이 돼 경려는 장군님의 선군용 명령들을 받들어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 떨쳐나섰습니다. 적들은 핵무기로도 깨뜨릴 수 없는 우리 민의 이 일심단결의 정신력을 종교 미신을 통해 접목해보려고 어리석게 책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당에서는 적들의 이러한 책동에 모든 사람들이 혁명적 경각성을 높이며 종교 미신과의 투쟁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강화할 때에 대한 혁명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종교와 미신은 다같이 하느님이나 신에 의해 사람들의 운명이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운명에 순종하며 내세에 가서 행복하려면 하느님이나 신을 잘 받들어야 한다는 반동적인 교리로서 사람들에게 굴종과 목매를 주입시켜 모조리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당과 혁명을 반대하게 하는 반혁명적 사상독서입니다. 리춘하년이 어떤 년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리춘하년은 1948년 우리민의 세종국 건설을 방해하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하다가 체포 처단된 사리원 소북교회당 장로였던 리찬순원의 유복딸로 출생하여 점점이 애미년의 수라에서 어릴 때부터 사주팔자를 보는 방법과 점치기 수법들을 배우면서 성장하여 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보건일꾼으로 일했습니다. 마피룡놈으로 말하면 체포 초단된 악질 청교인의 아들놈으로서 놈은 제 애비의 복수를 빌으면서 60년 남아 속에 검은 칼을 품고 종교를 몰래 믿으며 때를 기다리고 있는 불순족대분자놈이었습니다. 가덕스는 대학 졸업생으로서 종교 미신의 호황성과 판동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차덕수는 어느 해 겨울날 국경을 몰래 넘어 이웃나라로 비복 월경하여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의 삼촌은 나이가 많아 이미 전에 사망하였고 삼촌의 자식들은 돈벌이하러 어디론가 떠나가서 소식을 알 수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게 된 차덕수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잔눈 내리는 이국의 거리를 헤매였고 천대밤 열쇠 속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두 해가 지난 어느 날 길거리를 헤매는 차덕수의 귓가에 어디선가 울리던 은은한 총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차덕수는 자기도 모르게 그것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종소리는 소탑교회에서 울리는 종소리였습니다. 소탑교회는 목사의 위장된 신분을 가진 남조선 괴뢰 정탐기관 놈들이 운영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놈들이 갈 곳 없어 찾아오는 비복 올경자들에게 반공화국 종교교육을 주어 간첩으로 전락시키는 정탐모략 서굴이었습니다. 미신에 빠져있고 신념이 확고치 못했던 차덕수는 여기에서 하느님의 자비를 설교하는 정탐배들의 설교에 넘어가 하느님을 숭배하는 종교 광신자가 되었으며 결국 놈들의 개로 되었습니다. 놈들로부터 북조선에 다시 들어가 지하 종교망을 조직할 때 대한 간첩 임무를 받은 차덕순년은 다시 조국으로 나왔으며 법기관에 찾아와 거짓 사순을 하였습니다. 년은 죄가를 따져묻지 않은 우리 당의 관대 정책을 고맙게 여길 대신 오히려 하느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했으며 우리 당의 관대 정책을 악용하여 간첩 임무 수행에 광분했습니다. 년은 생활 곤란을 내세우고
장사의 미명하에 함흥, 청진, 해산을 비롯한 여러 곳을 돌아치면서 신념이 없는 불평불만자들과 병으로 앓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난 시기 종교와 미신을 믿던 자들과 그 자녀들을 찾아내서 돈과 물건으로 매수하고 종교 교리를 선전했습니다. 면은 사리원시에서만도 자기 가족과 형제들은 물론 오래전부터 종교를 믿어오던 사리원시 교동교회당 집사의 아들 리기창, 재룡교회 집사의 딸 김순유를 찾아내고 여러 명의 불건전한 자들을 망라하여 지하종교망을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이면 바쁜 농사철에도 안식일이라고 하면서 신자들을 모아놓고 기도를 올리고 찬송가를 부르며 종교교리를 학습하는 등 일요 예배 모임을 어김없이 조직했습니다. 사독 승려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며 일요일날 경암산에 신자들을 모아놓고 일요 예배 모임을 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자료입니다. 오리가 길면 잡힌다고 종교 미신에 빠져 허황한 하느님의 세상을 세우기 위해 책동하던 종교 광신자 자독순련의 정체는 경각성 높은 군중들의 신고에 의해 폭발됐습니다. 놈들은 어리석게도 만왕의 왕국이라는 새 세상을 세운다고 하면서 사리원시와 은파군, 재경군, 안학과 은촌을 비롯한 여러 지역으로 교세를 확장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입힐 십자 군병 옷까지 만들었고 많은 금가락지와 돈을 긁어모으며 책동하다가 각성된 군중의 신고에 의해서 적발됐습니다. 적들이 우리 내부에 들이밀고 있는 종교 출판 선전물들입니다. 적들은 이렇게 요란한 포근도 정소리도 내지 않으면서 사람들의 혁명의식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혁명진지를 약화시키기 위한 종교 공세에 큰 기대를 걸고 종교 미신 침투 책동을 집요하게 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주체 사상과 사회주의 불폐성을 신념으로 간직하지 못하면 종교 미신과 같은 반혁명 독소가 쉽게 침습하게 되며 결국 발욕의 길을 걷게 됩니다. 적들은 바로 이렇게 종교 미신을 조장유포시켜 사람들의 혁명의식을 마비시키고 사회의 무지와 몸매, 무질서와 혼란이 만연되게 하려고 책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신에 빠지면 종교에 쉽게 물젖으며 종교에 물젖으면 건전한 사고가 마비되어 반역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사상에는 공백이 없습니다. 신념이 없으면 종교 미신이 쉽게 침습하고 종교 미신은 악행과 같아 정당에는 반역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 종교 미신을 뿌리 뽑기 위한 투쟁을 계속 강화하여야 합니다. 종교 미신을 뿌리 뽑기 위한 투쟁을 계속 강화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적들의 종교 선전물이 우리 내부에 침습하지 못하도록 혁명적 경각성을 높여야 합니다. 적들은 해외에 나가는 우리 사람들에게 종교 교리를 주입시키기 위해 책동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들과 해외 동포들 속에 저놈들의 간첩놈들을 끼워놓고 종교 미신을 퍼뜨리기 위해 책동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해외에 나가는 우리 사람들은 필요없이 교회나 종교 행사가 진행되는 곳에 가지 말아야 하며 종교 교리를 선전하며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를 비방증상하는 자들이 있으면 김일성 민족의 높은 자존심과 주체조선의 존엄을 걸고 된 타격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들과 해외 동포들, 남조선 것들이 종교 미신을 유포시키는 데 경각성을 높여야 합니다. 그들이 무슨 선물이요, 기념품이요 하면서 성경책을 비롯한 종교 선전물들과 종교 내용이 들어있는 물건들을 내돌리려 하거나 호텔, 식당, 유원지 같은 장소들에 떨구면 발견한 즉시 회수하여 안전보위기관에 가져다 바쳐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교미신을 없애기 위한 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합니다. 공화국 형법은 미순행위를 하는 자들과 미순행위를 조장시키는 자들에 대하여 그 정상에 따라 법적으로 엄격히 처벌할 것을 교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미신행위가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를 손먹고 적들을 도와주는 이기적 행위로 이어진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 미신행위를 하지 말며 미신행위를 조장유포시키는 자들과의 투쟁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특히 점을 치고 사주팔자를 보면서 사람들을 미신행위에 끌어들여 돈과 물건을 받아먹고 살아가는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가 적들의 작동을 도와주는 미적 행위로 인류의 주범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 미신행위를 조장시키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종교의 탈을 쓰고 반혁명 적대 행위를 기도하는 자들에 대해 혁명적 경각성을 높여야 합니다. 지난 시기 종교를 믿으며 종교를 부식시키기 위해 책동하던 자들이 이루 없이 반혁명의 길로 굴러떨어진 역사의 교훈을 한치도 잊지 말고 종교와의 투쟁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혁명적 경각성을 높여 자기 주위에서 종교 수로를 써가며 종교에 대해 선전하는 현상, 종교적인 놀이를 부르거나 식사 전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중얼거리는 현상, 기도문이나 주문 같은 것을 열심히 외우는 자들이 없는가를 예리하게 살피며 그 사소한 요소라도 발굴하면 제때에 안전보위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민수들의 책범이 아무리 악랄하다 해도 주체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당과 수령의 사상과 영도를 정성으로 받들어 나가는 우리 인민의 일심단결의 정신력은 절대로 허물 수도 깨뜨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적들의 비열한 반공화국 종교미신 침투책동을 철저히 짚으셔버림으로써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의 정치적 안전을 더욱 굳건히 지키고 선군으로 존엄 높은 우리 조국의 불패의 위용을 더욱 힘있게 떨쳐나갑시다.